근데 요즘은 창직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이나 직종을 만들어내는 창직 활동 중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크리에이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나타났을 만큼 미래산업의 직업군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4살 어린이부터 71살의 할머니까지 전 세대의 큰 인기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콘텐츠 수익을 올리는 전문 크리에이터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수의 대중이 직접 만들고 스스로 소비하는 새로운 형태 온라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산 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자신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이가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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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희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여러분들이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 그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 때문에 기존의 미디어들,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신문이나 TV 같은 지상파 방송들이 굉장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소비될 수 있는 영상 콘텐츠가 뜨고 있는데요. 저는 그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제가 거기서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했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직접적으로 그 미디어 환경의 변화의 힘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무한도전을 TV로 안 본다고 해요. 하루 종일 다 유튜브에서 보고, 그리고 뭐 허팝이나 대도서관 같은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MCN 스타들을 연예인처럼 장래희망으로 꿈꾸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어린 학생들을 더 기존의 미디어보다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어서 페이스북 이런 데서 영상을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공략해야 될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좋은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의 흐릅니다. 청산 뉴스 이가희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가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주식회사 함이라는 회사의 작은 스타트업의 대표로 있고요. 네, 저는 책읽지라라는 그 영상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요, 온라인 커머스를 하는 마케터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좀 운영을 했던 네, 그런 사이트인데요. 온라인 샵의 기획이나 마케팅을 하는 업무를 하느라 회사를 3년 반 정도 다녔는데 회사에서 있다 보니까 자꾸 내가 소진되는 것 같고 부품인 것 같고 좀 그리고 내가 또 제안을 해도 뭔가 바뀌고 시장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해서 회사를 박차고 3년 반 이제 정도 다닌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차렸던 회사가 주식회사 함인데요. 제가 처음에 했던 서비스는 원센텐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 좋은 문장을 발견했을 때 그 문장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서비스. 지금도 네, 그 앱스토어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이제 제공했던 주요 기능은 저렇게 책을 보다가 좋은 장면을 사진을 찍으면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내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좋아하는 책들을 이렇게 좀 컬렉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 외에도 영화 대사, 뭐 인물의 명언, 음악 이런 것들을 하는 개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유틸리티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저희 저 텍스트 변환하는 기능이 저희의 핵심 기능이었는데요. 저 기능을 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멤버라는 앱 아시죠? 리멤버라는 앱은 지금도 그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렇게 빠르게 그럼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이게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서 사람이 하자라고 하는 방법을 린 스타트업 방법론에서 오지의 마법사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방식을 활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시장이 크지 않다. 이거는 저희가 개발을 드리기에 정말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은 텍스트 변환해주는 기능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4년 정도 이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왔고 지금은 유지보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많이 했던 이제 게 저희가 원래 이 서비스는 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업들처럼 잘 차곡차곡 관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내가 가장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게 뭐였을까를 생각하다가 책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제1타겟이 헤비리더들, 책을 많이 읽는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기 위한 게 이제 뭐 팟캐스트도 했었고 카드뉴스 컨텐츠도 만들었었고, 그러다가 페이스북에서 2016년 4월에 라이브 기능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가 야근하다가 한번 라이브 테스트를 해볼까? 이러고 라이브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며칠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너 원 센텐스 하지 말고 그거 맨날 읽어.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신간으로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맨날 읽어봐 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은 여러분들 잘 페이스북 밤에 잘 안 하실 거예요. 다 나가서 노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일요일 밤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트래픽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매일 밤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주 5일 동안 읽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했고 6개월 동안 제가 123번을 방송을 했더라고요. 총 55권의 책을 소개했고 뭐 이틀에 한 권 정도 책을 읽었고 만약에 저녁 약속이 있으면 나가서 술을 한잔 마시다가도 컨디션 두 병을 사 먹고 들어와서 방송을 할 만큼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했던 때였고 살이 5kg 정도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페이스북이 라이브를 굉장히 밀어줬기 때문에 평균 동접이 500명 정도 나왔고, 지금 조회 1, 2만 건은 그냥 기본 1, 2만 건 나왔는데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보람 따윈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라고 작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6만 9천 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를 계속 활성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라이브를 계속 했는데 저는 지표가 가장 좋은 시점에도 계속 봤어요.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듣나 뭐 이런 걸 봤는데, 실제로 라이브 컨텐츠랑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은 완전히 핏한 컨텐츠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타임라인 이렇게 올리시다가 영상 있어?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그걸 30분 동안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서 뭐 아프리카나 이런 것처럼 대화를 하기는 좋은 플랫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다른 뭐 예를 들면 방송사에서 아침에 요즘 날씨 왔어요 이라고 그 아나운서 분들이 날씨 해주시는 것만큼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보면서 사람들이 30분 동안 머물지 않는구나, 이런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했을 때 시즌1을 마감하고 이건 형태를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주커버그가 실제로 발표한 게 라이브는 페이스북에서는 좀 실패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페이스북도 영상을 앞으로 계속해서 밀 건데 좀 더 3분 형태의 영상이나 혹은 10분에서 30분까지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형태의 영상으로 좀 더 이제 변모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읽지랄을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피부로 느껴졌어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고 이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책 광고 하려면 광고비가 얼마예요? 저는 이걸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시작을 했었고, 원 센텐스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의외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즌3를 하면서는 또 한 번의 변화를 했고요. 제가 기존에 책벌레라는 30만 팔로워의 페이지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는 근데 낮에 제가 원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만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책읽지라라는 페이지를 만들었고 현재는 2만 2천 명 정도의 이제 팔로워가 있는데, 실제로 도달을 보면 뭐한 20만, 30만 도달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고, 동영상 조회는 뭐 9만, 10만, 그리고 뭐 공유하기가 이런 것들은 900건, 1000건 해서 굉장히 많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3분 정도로 책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빅데이터 같은 경우 멋진 신세계라는 IT를 설명해주는 그런 입문서 제가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설명을 해주고, 뭐 이거 스마트 체인지 같은 경우는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핵심을 추려서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여담이지만 조금 저의 페이지에 재밌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보통은 페이스북에 남성 유저가 훨씬 적거든요.
근데 남성 유저가 많고 25, 34세가 많다. 아마도 제가 여자고 제가 이 나이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뭐랄까요? 허세? 지적 허영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유가 잘 되는 컨텐츠예요. 왜냐면 이거 스크랩에다 내가 봐야지. 혹은 내 타임라인에 아카이빙 해둬도 이게 나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컬렉션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남성과 좀 25, 34세가 높은 것은 저희 채널로서는 굉장히 장점이에요. 왜냐면 저쪽에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3년 정도로 원센텐스를 올인을 했고 그러다가 올해 초에는 결심을 하고 린스타트업에 보면 피벗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서비스를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큰 결심을 하고 기존에 저희 개발팀, 기획자들, 디자이너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팀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서비스는 유지보수를 해서 운영을 하되 더 이상의 개발을 하지 않고 이제 좀 컨텐츠에 지금은 이제 올인을 하고 컨텐츠 팀을 만들어서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희가 원센텐스에도 한 7만 명의 유저가 있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헤비리던데 시장에서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은 리텐션이었어요. 열심히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을 부어놓으면 다음 달, 다다음 달 돼가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아무리 앞에서 마케팅으로 부어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게 되는 건가? 스스로를 속였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했을 때는 뭐 제대로 뭐 사업기획서를 쓰고 시작을 했거나 뭐 어떤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이 오고 사람들이 맨날 메시지를 보내서 글 컨텐츠 소개해줘서 너무 좋다. 그리고 출판사들은 책 좀 소개해달라. 그리고 제가 원래 원센텐스로 IR을 하러 다녔을 때는 만나기도 어려웠던 투자자분들이 먼저 연락도 주시고 시장에서 작동하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스타트업의 방법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린스타트업이고 먼저 관찰하고 그리고 빨리 이제 계획을 해서 해보고 이 사이클을 정말 빠르고 작게 돌릴수록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체득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왜냐면 원센텐스는 하다 보면 이 기능이 부족해서 그럴 거야. 사람들이 팔로우를 아직 못해서 그래. 뭐 여기서 뭐 라이크 기능이 있거나 배지를 넣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한 달 개발해가지고 딱 봤는데 또 그게 빨리빨리 이렇게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검증이라는 건 사실 가장 최소한의 자원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했을 때 뭔가 사람들이 불편해도 그 다음부터는 좀 돌아가더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꼭 창업만의 방법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보고서를 쓰고 예산을 따서 실제로 집행하게 되면 이미 시장은 지나갑니다. 네, 근데 내가 회사에서 자원을 받지 않고 만약에 회사에서 또 컨펌을 받으려면 부장님 한 말씀 하시고 팀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산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요만한 거에 일로 먼저 작동했을 때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게 맞다라는 거를 조금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아주 많은 잽을 날려야 그 중에 한 방이 정말 먹혀서 시장에서 작동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굴려가면 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제 소개였고요. 네, 좀 길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미디어 컨텐츠 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거기 그 바람에 제가 이렇게 좀 더 컨텐츠로 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너무 뻔한 말이지만 실제로 모바일 사용 시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좀 더 특이한 거는 뭐 영상 쪽에 대한 이용 시간이 굉장히 더 늘고 있고 한국의 경우 그 비중이 더 높습니다. 아마도 LTE나 네트워크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많이 주목받는 게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여기 다 밀레니얼 세대죠. 저희가 한 세대로 묶여 있으니 아주 특이하네요. 네, 8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미국 인구의 약 3분의 1이 다 밀레니얼 세대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소비량이 지금도 한 30%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은 이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공략할 수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이 세대들이 굉장히 특징이 많죠. 여러분들도 이미 쿠팡이나 이런 데서 온라인 소비하는 거 익숙하시겠지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소비가 익숙하고요. 또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빌려 쓰는 거죠. 저도 운전을 하지만 차가 없거든요. 근데 소카가 있어서 굉장히 뭐 출장을 다니거나 매우 편한데 최근에 그 20, 30대들은 차를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빌려서 더 좋은 차를 타는 것들,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 같이 이제 사는 것보다 구매보다는 경험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욜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일본의 니체족도 그렇고 제가 요즘도 많이 느끼는 게 20대 분들이 그냥 그렇게 빡세게 막 야근하는 회사, 돈 더 받는 회사보다는 그냥 퇴근이 있고 워라벨, 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있는 삶을 살래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겠고요. 영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를 안 본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 소비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냐면요. 유튜브에서 한 달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2,173만 명이에요. 이 정도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다 유튜브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균 한 달에 611분을 봐요. 10시간을 유튜브를 본다는 얘기예요. 혹시 12시간은 보시는 것 같으세요? 10시간 본다? 하시는 분들? 10시간 보시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평균은 도대체 누가 메우는 걸까요? 여러분보다 어린 친구들. 네, 초등학생들,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소비를 하고 있어요. 무한도전을 본방을 안 봅니다. 요즘은 방송국들도 본방사수 마케팅을 안 한다고 해요. 차라리 유튜브에서 클립으로 다시 보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제외한 네이버 TV나 이런 이제 다른 플랫폼들, 유튜버, 네이버 TV 캐스트, 페이스북, 뭐 푹 TV 팟 이런 다른 곳에서 450분 정도의 영상을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영상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전통 미디어가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신문들, 신문 구독 부수가 쭉쭉 빠졌죠, 완전히. 그리고 지상파 TV들, 공중파 TV들. 어제 좀 재밌는 사실을 들었는데 예전에는 신문을 보면 TV 편성표가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졌다고 해요. 이제는 TV 편성표에서 본방이 몇 시에 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중파만 보지도 않으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신문사들, TV들이 다 위기의식을 겪고 있다라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했냐면 뉴미디어가 등장을 해요. 다들 아실 거예요. 맨 왼쪽에 딩고, 그 다음에 72초 TV, 그 다음에 콕TV. 콕TV는 모르셔도 전지적 짝사랑 시점, 이런 여자분들 많이 아시죠. 그리고 모비딕, 이건 이제 SBS에서 스브스 뉴스, 모비딕, 그 다음에 비디오머그 이런 것들 다 SBS가 만들어낸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미디어가 등장합니다. 온라인에서만 소비되는 걸 목표로 만들어진 컨텐츠죠. 우리나라에 아까 말했던 그 이제 80년에서 2000년까지 밀레니얼 세대가 1,050만 명이고요. 이들이 이제 뭐 이들이 뿐만 아니라 그 공중파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10에서 15%다. 그러면 30만 명 정도가 그 방송을 보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뉴미디어들은 60에서 100만 조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중파나 이제 그런 시청률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메이저가 아직은, 그러니까 메이저보다는 굉장히 다각화되고 파편화돼서 여러 사업자가 굉장히 등장하고 있어요. 대신 요게 특징은 좀 사업자라는 점이고요. 이제 하나는 1인 크리에이터.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볼 거는 1인 크리에이터죠. 그 아까 뉴미디어가 좀 더 사업자 위주의 관점이었다면 이제 개인의 관점으로 좀 더 활동을 하고 있는 게 1인 크리에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도서관 신님 혹시 다들 아시나요? 네, 유튜브에서 굉장히 뭐 유튜브의 유재석이라고 하는 이제 대도서관 뭐 이런데요. 1인 크리에이터 약 2,000명? 제가 요거를 아까 자료를 보고 다시 바꿨어요. 저게 2015년 말 정도 자료였는데 지금은 1만 명 정도의 유튜버들이 있고요. 그 10만 명 이상의 팬들을 가진,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는 430명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거기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아까 2,000명에서 10,000명까지 가는데 한 1년 정도밖에 안 걸렸고 그 구독자들이 느는 숫자도 너무 빨라져서 지금 들어가서 하셔야 저렇게 빨리 좀 구독자를 모으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점점점 약해져서 앞으로 계속 1인 크리에이터들은 파워블로거 정도로 갈 거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블로그 하시듯이 영상으로 브이로그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좀 하신다면 조금 더 영향력 있는 확률이 있다. 올해까지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뉴미디어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더 이상 좀 원소스 OSMU가 원소스 멀티 유즈인데요. 예전에는 하나 만들어서 페이스북에도 하고 카카오에도 하고 뭐 네이버 TV에도 올리고 뭐 이러면 되지라고 했는데 안 통합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의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높은 크리에이터인데요. 유튜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에서는 1,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고 반응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어떤 친구는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잘 돼요. 뭐 유튜브에서 잘 되는 거 요즘 많죠. 뭐 예를 들면 박막내 할머니 뭐 이런 경우도. 근데 그게 페이스북으로 넘어오면 또 핏이 안 맞아요. 그리고 댓글이 달리는 걸 봐도 굉장히 달라요. 좀 더 유튜브는 어린 친구들이 많고 굉장히 팬심이 강해서 이 사람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페이스북은 좀 더 정보로서 네, 받아들이는 면이 크기 때문에 채널과 컨텐츠의 핏이 너무 중요해졌다. 이제는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채널에 뿌려야지라는 전략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채널에 따른 최적화인데 잘못됐네요. 네,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라이브만 보면요. 라이브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아프리카도 있었고 해외에서는 트위치나 유스트림 같은 채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라이브 스트림이 전쟁이 된 건 페이스북 라이브랑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요즘 라이브 많이 하시죠. 그리고 트위터의 페리스코프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시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유튜브가 유튜브 라이브를 작년에 런칭을 하면서 유튜브 라이브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네이버 브이라이브 요거는 조금 연예인들이 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라이브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특히 많이 가장 달라진 걸 느끼셨던 거는 선거 때, 대선 때였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실황을 해주고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얘기했는지 해주고 뭐 예를 들면 또 방송도 요즘은 나오기 전에 뭐 아는 형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뭐 대기실에서 먼저 라이브를 먼저 해서 뭐 내용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또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뭐 투어를 하는 라이브를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조금 긴 호흡의 영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분에서 15분 정도의 영상 길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팬들과 소통하는 느낌의 네, 그런 영상이 조금 더 많고요. 페이스북은 지금까지는 한 3분 길이의 짧은 영상이 가장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딕이나 요즘 연애 플레이리스트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또 선풍적인데 다들 보면은 3분 정도고 공유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콘텐츠들입니다. 그래서 채널마다 좀 다르다. 그렇지만 또 페이스북은 지금 공표한 대로라면 앞으로는 10분에서 30분까지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밀어줄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비용을 직접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라서 조금 또 채널들의 양상은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채널을 먼저 시작할까? 난 유튜브를 잡고 시작할까? 페이스북을 잡고 시작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러니까 다 잡을 순 없으니까 그런 걸 정해야 되는 건 맞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타겟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된 타겟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야구, 인대 한화 팬들만 보는 영상이라든지 네, 뭐 만약에 이제는 뷰티 쪽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뭐 커버 영상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는 뭐 예를 들면 특수 화장만 한다. 뭐 특수 분장 같은 것만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쪼개야 그 초기의 반응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오늘 아침에 본 그 기사 제가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요. 컨텐츠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새로워야 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제가 굉장히 이제 막 쫄려서 1분마다 새로 고침을 해요.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초기 1시간에 반응이 다 결정이 돼요. 이 1시간이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뒤로 가는데 1시간 동안 뭐 공유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좀 지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뭔가 계속 소멸이 되잖아요. 컨텐츠는 24시간 정도, 뭐 영상 같은 경우 36시간 정도 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소비가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도 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만 보지 말고 그 핵심 고객을 연결시켜서 이제 사업적인 기회랑 어떻게 엮을 것인지.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가 꼭 클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주고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는 독자들, 책 무슨 책을 읽어줄까를 고민하는 독자들과 출판사, 그리고 뭐 서점이나 이런 유통이랑 엮어서 연결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연결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지표나 뭐 이런, 그리고 다른 데서 이렇게 했으니까를 너무 따라하지 말고 좀 핵심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 좀 빨리 시장에서 네,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연결의 관점에서 시장의 재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컨텐츠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고, 거기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어떤 채널들이 있는지를 요약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1인 컨텐츠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1인 컨텐츠를 시도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좀 더 연결의 관점에서 좀 더 좁은 타겟을 향해서 컨텐츠와 타겟의 핏이 맞는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면 충분히 대기업 못지않은 좋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1인 컨텐츠, 1인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